북한은 땅굴을 뚫고 나와서 부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땅 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뚫려나온 지하철 바람표 콘크리트 옆에 가만히 있다가 필요할 때 김정일이가 착 지시기만 하면 그 콘크리트 표면만 탁 뚫고 여러분들이 뚫려나온 이 지하철 꼭대기에 나가서는 자기네가 만들어놓은 빵통차 올려가지고 전동차 올려가지고 왜 꿇고서 간다는 겁니다. 그것이 바로 이제는 땅굴이 지하철 사방 각곳에 다 와 붙었다는 겁니다. 한마디 말해서. 여러분들이 밤에 잘 때 뭐 지하철에서 뭐 인민군대가 나왔는지 땅굴이 나왔는지 알 겁니까? 땅속에서 지금. 상상이 안 갑니다. 이렇게 귀하신 분이 방문해 주셔서. 아이, 감사합니다. 여기 겉에 지금 작전을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해서 네. 눈에 보이게끔 뭔가 이렇게 땅굴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이고요. 뭐 징조만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 근처를 말씀드리면 이 뒤쪽에 있는 야산에서부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뒤쪽에가 지하 격실 광장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지약 대략 한 30m 전후 정도에 여기가 길가 어디입니까? 계양구죠? 인천? 계양역입니다. 계양역 앞인데 네, 경인운하 건너편이요. 그래서 이쪽 산속에서 경인운하 이쪽 방향으로 대략 한 1.6m, 7m 정도밖에 안 되는 소로의 교통호성 출구가 요 밭쪽으로 해서 쭉 해서 여러 개가 지나가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이 밑에는 대략적으로 사람 한 사람 키 정도 낮잖아요. 네. 근데 요 자리에서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여기다가 시추 구멍을 뚫었어요. 지금 표시는 안 나지만 저 자리도 좀 움푹 들어가 있고 네. 그 자리에 쭉 보면은 시추를 좀 해놨는데 이 자리에서 10m 전후밖에 안 되는 천장으로 보이는 오가루다가 구멍이 안 뚫리는 그러니까 천장에서 막 세면가루가 막 올라오는 그런 징조. 그리고 물이 하나도 없은 구멍을 10m 구멍을 뚫었을 때 물이 하나도 없는 자리에 나중에 갑자기 뻑뻑뻑 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몇 구멍이 더 동시에 나면서 물이 막 지상으로 막 용수성 치는 그런 장면들이 있던 자리.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재차 땅굴이 이렇게 낮으냐 해가지고 저쪽 도로 쪽 옆으로 해가지고 코아시추라고 해서 안반을 비교평가하는 땅굴 라인이라고 하는 자리와 아닌 자리를 비교평가해서 시추를 해본 결과 땅굴이라고 예상되어지는 자리에 대략 한 1.7m, 2m 정도의 공간반은 땅굴인 것처럼 안반이 나오지 않는 현상. 그 다음에 그 옆에 라인이 아닌 지역에 뭐 30, 40cm, 1m 떨어져서 시추를 해본 결과 거기는 전부 그 비교평가된 지역에 안반으로 나오던 그런 자리거든요. 근데 저쪽으로 우리가 저 안에 펜스 친 자리도 우리가 시추를 예전에 했었는데 포크레인으로 팠었어요. 그러니까 한 대략적으로 9m 정도 포크레인으로 파니까 밑에서 발파가 일어났는지 연기가 올라오더라고요. 화약 연기가 올라오면서 개운히 숨을 못 쉴 정도로 10m의 절반 정도가 화약 연기로다가 차는 걸 봤어요. 그 현상이 여기뿐 아니라 이 너머에서도 같은 날 작전하면서 똑같은 현상이 있었고요. 그 이상 또 왜 못 봤나요? 그 이상은 흙을 쌓을 데가 없어요.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몇 미터 안 남았다면서 왜 못 파냐 그러는데 보시다시피 우리 땅이 아니고 그냥 급작대로 벌금 맞을 준비하고 그냥 포크레인으로 판 건데 파면서 흙을 쌓을 데가 없어요. 공간이 좁아서. 예를 들어서 한 10m를 팔려고 그러면 흙이 적어도 몇백 평은 있어야 흙을 막 맘 놓고 쌓을 수가 있는데 흙을 쌓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파다가 부득불 정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부터 가면서 조금씩 깊어져요. 깊어지면서 저쪽 운하에 갔다가 대략적으로 5m, 4m 앞에다 갔다가 딱 붙여놨어요.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만은 여러 가지 몇 가지로 우리가 추론을 해봤어요. 일단은 이 라인은 북쪽에서 본 라인이 들어와서 거꾸로 북쪽으로 가는 형상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경인운하에서 물이 이쪽으로 쓸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뭐냐면은 나중에 만약에 점령당하게 되면은 그들이 국민을 지하 격실 광장이 산 속에 있는 방을 수백 개 만들어 놓은 데다가 국민들을 집어넣고 수장시키는 용이 아니냐. 또 내지는 우리가 이쪽에서 작전을 하다가 땅굴을 드러내면 폭파시켜서 물을 갖다 집어넣고 자연동굴이다. 뭐 내지는 우리가 팔 수 없게끔 하는 방해작업용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.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뿐이 아니라 그런 자리가 많이 있고 한강 쪽으로도 들어온 라인들도 보면 그런 작업을 해놓은 거로 볼 때 나름대로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. 이쪽을
처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탐사 작업을, 땅굴 탐사 작업을 시작할 때 이쪽을 잡게 된 이유는 뭡니까? 하도 넓은 땅인데. 아, 넓은 땅인데. 네. 저 너머 쪽에서 우리가 이 근 처음에 이 시초는 다니면서 도로에 금이 간 거를 찾았어요.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가 아스팔트잖아요. 네. 가다가 세면이 시작된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러면은 여기가 문제가 있어서 깨진다 그러면 여기만 금이 가면 괜찮은데 그대로 가가지고 옆에까지 해서 저 밑에까지 금이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세멘트 콘크리트까지 깨졌다는 거죠.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까지 동시에 금이 가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자리가 은혜일지로 뭐 수맥으로도 금이 갈 수는 있는데 아, 그렇죠. 예. 문제는 땅굴 라인하고 정확히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반응이 딱 나오는 2m 전후의 크기에 똑같이 금이 가는 거를 저 위쪽으로 가면은 그런 자리가 여러 가운데 있거든요. 그다음에 그거를 찾다가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탐사를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뭐 제보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를 찌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찾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 안에가 굉장한 격실 광장이에요.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막 이 근처를 다 격실 광장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크게 만들어 확장을 계속 밑에 지하 병력을 놀릴 수가 없으니까 계속 관만미에서 놀릴 수 있으니까 계속 파나가는 듯한 규모로다가 어마어마하게 파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는 보니까는 저 산 밑으로다가 나무가 죽길래 나무 밑에 가가지고 체크를 하는데 오늘은 여기 있다가 다음날 가면 한 7, 8m 전진해서 저기가 있고 그 다음날은 또 저기가 있고 이래요. 그래가지고 이쪽 저 밑에서부터 추적을 해나오다가 우리가 5m 앞에 가서 구멍을 뚫기 시작했죠. 구멍을 뭐 몇 미터씩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녹음기를 집어넣고 다음날 가면은 우리가 5m 앞에 구멍을 뚫어놓으니까 다음날 7, 8m를 전진하니까 그러면 오게 되면은 2, 3m가 전진돼 있잖아요. 그럼 또 5m 앞에 또 체크하면 그 다음날 또 2, 3m 전진해 있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이제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확보하면서 일하는 거. 그래서 저 밑에 지나가면서 굉장히 낮을 것 같다 해서 요 하우스 밑에 한 2m 여기서부터 따지면 한 3m는 낮죠. 네. 그 자리다 가니까는 정말로 막 굉음 소리가 막 나면서 파는 소리가 막 나오더라고요. 지금도 그 녹취록을 갖고 있거든요. 그런 소리가 나오면서 하면서 굉장히 낮다 해서 이 지역을 작전을 몇 차례 했어요. 저 너머까지 해서 이 산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출구가 나오거든요. 저 반대편에는 군부대 탄약구가 있어요. 우리나라 3대 탄약구라는 지하 100여 미터 전후까지 내려가는 어마어마한 탄약구가 있는데 거기를 점령하러 들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졌습니다. 그러면 그 많은 양을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땅에서 이제 암반을 파내게 되면 암반을 파면 네, 보럭이 자기 상태보다도 1.3배 내는 1.5배가 불어나거든요. 보럭 상태가 이제 암반을 깼을 때는 그 많은 암반을 다 보럭들을 어디다 처리하면서 지금 그렇게 빠른 굴착이 그렇죠. 이루어진다고 합니까? 이제 일반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네. 선생님도 네. 유튜브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. 근데 북한에서 있다가 탈북한 사람들 중에 땅굴을 직접 파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 차로다가 운반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 흙을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 근자에 가장 며칠 전에 들었던 부분은 이제 기계가 국조 실력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갈아내는 기계를 돌을 가는 기계를 개발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하면 쌀을 한 마를 갖다가 갈면 부피가 엄청나게 줄어들잖아요. 그래서 그 돌을 갖다가 퍼날릴 때는 안반이기 때문에 덩어리 딩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많잖아요. 그거를 차로 다 쌓으면 얼마 안 들어가면서 한 차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. 그거를 이제 갈아버리면 양이 이제 조금 나오고 또 바닥에다가 일부는 나라시 작업하고 일부는 깨서 벽돌 만들어서 옆에다 쌓기도 한다는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일부는 차로 다 운반해서 밤에 갔다 입구에 서 있다가 어두워지면은 인공위성 피해가지고 뭐 바다에다 버리고 저수지에 메꾸고 도로 공사하고 댐 건설하는데 쓴다는 얘기도 하고 일부는 이제 석탄광산 과거에 많은 석탄광산에다가 딱 붓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펼쳐져 있는 많은 폐광 거기에 막 몇백 미터씩 막 1km, 2km씩 내려가는 그런 자 폐광에다 갖다가 들이 붓고 쌓기도 하고 한다는 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위장 기업이 있어서 땅굴 라인상에 쭉 있어서 거기에 위장 건물을 세워놓고 거기서 버럭을 퍼올려서 그거를 다 믹서를 해가지고 건설 자재, 레미콘용이라든가 아니면은 골재용 자갈로다가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돈을 번다는 얘기도 하고. 그건 한국장에 있다는 전 사실인데요, 그러면. 그렇죠. 위장용 정복 기업이 있다는 거죠, 정복 기업. 그 합법적으로 네. 이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골재를 땅굴 속에서 나오는 골재들을 그 남한 땅에서 다 처리한다. 예, 예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식량이라든가 그런 에너지를
지하로 공급을 해주게 되면 물론 없습니다. 예. 남한 땅에서 그 걸재를 다 처리한다면 나는 이해가 되는데 그걸 북한으로 여기서 북한으로 다시 뽑아간다면 그건 나는 절대 허용 못하는 겁니다. 그쪽에서 온 분들의 땅굴을 파다온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렇게 한대요. 그리고 왜 그러냐면 아니, 그 가져가는 게 그 지하 자원이 나오면 그거는 가져간다 그럽니다. 여기서 북한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?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우리 상식선에서 안 된다는 거고요. 북한에서